시계의 내부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인 용두와 태엽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탈진기와 탈진바퀴가 있는데요. 탈진기는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시계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장에서 흔들리는 샹들리에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중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폭은 점점 줄어들지만 흔들림이 크건 작건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한 것을 보고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등시성의 원리는 추의 길이만 같다면 추의 질량이나 진폭과 관계없이 추가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게 같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탈진기의 진동은 초침이 붙어있는 4번 힐로 전달되고 계속해서 분침이 붙어있는 3번 힐러, 시침이 붙어있는 2번 힐러 차례로 전달되어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각각의 힐들은 서로 다른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어 각자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데요. 각각의 시계 바늘이 1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초침 톱니바퀴는 60초, 분침 톱니바퀴는 60분, 시침이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는 12시간이라고 합니다. 진자의 진동을 이용하여 시간을 제어하는 기계식 시계는 적어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많게는 천 개가 넘는 작은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한 치의 오차 없이 작동되는데요.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꼼꼼한 수작업이 요구된다고 합니다.